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악 사랑하시는 교수님 한번 모셨습니다. 동양 미래대학교 건축과 교수이신 박명덕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네, 오늘 또 반갑습니다. 제가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데도 한번 나와보고, 예. 그래요. 사실은 이 국악이라는 게 요새 사람들한테 좀 잊혀지고 잘 접근하기 그런 어려운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들어주시고 해가지고 또 듣더구나. 저도 사실은 출근할 때이 방송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또 제가 이거 한번 나오게 돼가지고 가문의 영광입니다. 저는. 예. 교수님, 우리 국악방송 출퇴근 때 혹시나 이렇게 들으시고 그러면은 어떤 좀 느낌이시던가요? 좀 다른 방송하고 차별화가 있던가요? 아, 그럼요. 우선 마음이 편안하죠. 저는 이제 새벽에, 저는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새벽에 저는 일찍 나오죠. 차를 몰고. 그러니까 제 집에서 나온 시간이 한 6시, 한 3, 40분 정도. 저는 이제 잠실이고 제 직장은 이제 저 고척동이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올림픽 도로를 한 3, 40분 정도 질주를 하는데 그 질주 본능을 억제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소리죠. 예, 마음이 차분해지고 사실은 제가 말을 그 요새 현대 음악, 락이라든가 막 그런 쪽을 들었으면 아마 제가 더 가속을 했을 건데 저는 가속보다는 사실은 브레이크 쪽에 발이 가게 되고 마음이 침잠해지고 그런 게 바로 이 국악의 매력이죠. 그런데 사실 이 국악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흥이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 그걸 사실은 버튼만 딱 누르면 누구나 튀어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교육을 못 받았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서운합니다만은 누구나 우리 한국의 심성에는 그런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저도 사실은 그렇고. 그러시군요. 예. 결국 우리가 뭐 남자들끼리 만나서 뭐 막걸리 한잔 마시고 그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우리가 음악이라 그런 얘기 장르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그냥 같이 어울려서 할수 있는 그런 소리. 우리 살아가면서 뭐 기쁘고 즐겁고 하는 모든 걸 이렇게 음악으로 또 소리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 있는 음악이죠. 그러니까 그걸 니들이 한번 접해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니들이 아이를 키워보고 아이가 아파보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할때 그때 우리의 소리를 한번 접해보면 그게 정말 절실하게 다가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시기라든가 그런 걸 엮여가지고 보면 우리 소리가 정말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냥 툭 누르면 할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접해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도 국악을 이렇게 관람하고 구경꾼으로만 계시지 않고 국악하고 직접 친구 맺은 그런 인연은 있으신지요? 아, 그러면요. 제가 이제 50대가 넘고 하면서 제가 어느 날, 그 제가 기억하기는 2006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여름 방학 때제 학교 연구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를 먹는데 뭘 하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옛날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새로운 한량의 3대 조건. 한량의 3대 조건이 뭐냐? 첫째는 외국어를 하나 해야 된다. 외국어를 능통하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스포츠 하나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악기 하나를 해야 된다. 제가 그때 뭘 했냐면 마라톤을 제가 했어요. 마라톤이란 걸. 그런데 마라톤이란 것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할수 없는 게또 마라톤입니다. 그죠? 누구나 쉽게 말하면 그냥 운동화 신고 뛰어나가면 될것 같지만은 또 막상 주로에 가면 또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마라톤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풀코스 완주 기록이 227회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300번 정도 될수 있는 그런. 예, 그래서 이제 마라톤도 제가 지금도 하고 있고, 예. 근데 악기 쪽은요? 악기를 내가 그래서 과연 뭐를 할까 하고 제가 생각을 하니까 일단은 그렇다고 제가 뭐 기타를 할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관악기 중에서 제가 세 개를 했어요. 그래서 클라리넷하고 플루트하고 단소를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세 개를 일단은 제가 구입했습니다. 제일 싼 거를 구입해가지고 초본 책을 좀더한 꼬집게 사가지고 다 한번씩 불어봤어요. 불어보고 제가 결론 지은 게 단소. 단소를 한번 불어보자. 그래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한술립 국악원에 조성래 원장이 쓴 단소 교본이라는 책을 저는 그때 처음 접해봤어요.
조성래라는 분도 그때 처음 접해봤고, 그래서 그 책을 사가지고 제가 6개월을 이제 연습을 했는데, 저는 단소가 이렇게 불면 소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리코더 같이. 그런데, 아, 이게 아니더라. 안, 소리가 안 나죠. 그래서 한 하루 이틀 정도를 계속 이제 삐삐삐삐 하니까, 그 어느 순간 딱 잡혀요. 아, 요 포인트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을 제가 그걸 단소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부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 대중가요, 쉬운 대중가요 정도를 이제 부르 정도 됐죠. 완전 독학이죠. 입술이 부르던 정도까지. 아침이다 새벽에 나가서 이제 부는 겁니다. 그렇게 불다 보니까 단소 소리가 좀 청하지만은 좀 깊은 소리가 없을까를 보니까 이 대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대금을 한번 불어보자. 그래서 이제 대금을 이제 플라스틱 대금 하나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도 독학으로 하시죠? 예, 독학을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아, 불어보니까 아, 무슨 대금이란 악기가 굉장히 불친절한 악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휴먼 스케일이라. 뭐냐면 모든 건축의 치수는 사람의 몸이 기준이 됩니다. 문도 그렇고 모든 계단도 그렇고. 그런데 대금은 전혀 그거랑 관계없다. 사람이 대금에 맞춰야 된다. 그렇습니다. 대금을 사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기죠. 저도 손이 작은 편이 아닌데 운지가 안 돼요. 운지가. 야, 그러면 이걸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사실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저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면 저는 뭐를 하든지 공부를 하는 것도 저는 공부를 머리로 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궁둥이로 해야 된다 하는 제 지론입니다. 예, 예, 예. 앉아있어야 된다. 끈기에서 예, 된다. 뭐를 예. 끝까지 하려고 그러면 예. 그게 중요한 거지. 머리는 전 두 부차적인 문제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금을 이제 하는데 아 이거는 내가 한 두어 달 해보니까 아 이거 독학이 안 된다. 이거는 내가 딱 느꼈어요. 이거는 독학을 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한술이 국가가 보니까 그렇군요. 예. 아, 한술을 조성래 원장님 어디 들어봤다 보니까 나중에 단소책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7년입니다 2월 1일 날 제가 한술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금을 좀 벼러 왔습니다 하고 하니까 아무도 이렇게 반겨준 사람이 없어요. 네. 한술이 가니까 나는 굉장히 그냥 도열해서 탁 박수치고 받아줄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본 듯이 아무도 왜 그러냐고 보니까 그 계시는 분들이 기대를 안 한 거예요. 10명이 오면 한 명을 건지기 어렵습니다. 대개 와서 무슨 뭐 전설의 고향 그 백뮤직을 듣고 하, 폼이 나니까 와서 딱 물어보라서 2주일 딱 깨라면 끝나버립니다. 운지 딱 회복을 나서는 아, 자기가 스스로 깨닫고 아, 나는 대금의 비체질생이다 하고 스스로 다 자퇴를 해버리니까 위에 분들이 기대를 안 한 게 그래 저도 오니까 아, 저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사람이구나.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아, 저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사람 다시 보는 거야. 아, 이 사람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 했는데 그때 저를 아르킨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계시는데 사실 50대 중반에 이 운지가 잘 될 리가 없죠. 사실은 그죠. 이게 어린애들 같이 이렇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무슨 피아노를 배운 것도 청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마지막에 배울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과 저랑 둘이 배웠어요. 걔는 하나를 알게 되면 열 개를 합니다. 청음이 되기 때문에 딱 되는데 아 저는 열 개를 알게 되면 하나를 모르니까 그 다음 가면 또 버벅대고 또 까먹고 선생님한테 또 소리 듣고 하, 결국 선생님은 저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친구는 좀 관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막 가졌을 것 같은데 결국 그 여학생이 관둬버렸어요. 저 때문에 아마 저를 안 만났으면 그 친구는 더 잘해가지고 대금 어깨에서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체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클래스메이트를 잘못 만나가지고 네, 그 예. 친구가 결국 관뒀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예. 그래서 대가 대금을 입문하고 나중에 보니까 아, 저 친구는 그렇게 할 친구가 아니라 끈기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저를 이제 도와주고 해서 지금도 이제 대금 파트에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아이고. 제가 한술이 가서 대금도 불고 또 여러 악기랑 합쳐가지고 합주도 하고 그렇게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저희가 사실은 박명덕 교수님 찾은 거거든요. 어떻게 그 세월을 7년 넘는 세월을 대금과 친구를 하셨을까. 근데 여기서 잠깐 교수님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대금 얘기 하시다 보니까 너무 아주 상세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시는데 교수님 집안에
교수님 집안에 또 유명하신 그렇게 선조가 있어서 저희가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교수님. 제가 뭐 제 입으로 좀 얘기하기는 그런데. 네. 그래서 뭐 이건 뭐 제 태생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네. 저희 그 집안이 그 저희 그 19대 되신 어르신 내가 막 우리 다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죠. 그렇죠. 국사 시간에. 네. 그 사륙신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단종에 대한 복의를 꾀하다가 장렬하게 죽음을 선택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선비 또는 사림의 어떤 표상으로 추앙을 받는 그 사륙신 중에 한 분인 그 박팽자 연자. 네. 그분이 저희 그 19대 조가 되시고. 그래서 그 제가 그 태어난 곳이 그 대구 근교인데 거기는 아직까지 그 소위 말 집성촌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씨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마침 그렇게 이제 저희는 그 제일 처음에는 그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종 때 저희가 그 이제 그래서 예, 요새 말하면 특사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것도 벼슬을 하고 그래가지고 마침 그것도 우리 집안이 머리가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아가지고 벼슬 하신 분도 많고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우리 그 그쪽에 가면 그 집도 아직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솔이 계시는 분들도 왔죠. 왔는데 물론 이제 그 집은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더더구나 요새는 뭐 그걸 인터넷에서 소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렇죠. 유치원 애들부터 와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주 애들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제가 한솔이 그 소위 국악 우리 소리를 같이 하는 그런 양반들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아 가니까 필링이 달라요. 그분들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원체 그 감흥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냐면 우리 집이 우리 소리랑 같이 어울리는 그런 하나의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한옥이라는 거 뭐 제 전공이 사실은 이 네. 건축입니다만은 우리 한옥의 재료가 기본적으로는 나무와 돌과 흙입니다. 네. 그게 결국 뭐냐면 살아 숨쉬는 재료고 결국 소리를 받아주기도 하고 흡음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콘크리트로 만든 그런 오디토리움에서 이런 국악을 연주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분위기에서 그 연주하면 사실 소리를 먹고 뱉어주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자기의 소리에서 자기 스스로 취하는 거죠. 그분들이. 그리고 또 경치도 사실은 거기 저희 집 앞에 그 정자 하엽장이나 정자가 있는데 그 앞에 연당이 한 80평 정도 되는 그 연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누마루가 있어요. 루라는 게 옛날에 보면 이제 하늘을 향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향천, 하늘을 향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우리의 고귀한 소리를 하니까 그분들이 취하는 게죠. 그리고 술을 안 먹고 취한 게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분들이 술이 안 깨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 네. 또 한번 네. 한번 네. 개방해가지고 국악 방송나 모시죠. 거기 네. 하시면 예. 가문에 그렇게 아주 고귀한 어를 가지신 예. 그리고 또 우리 지금은 또 우리 국악을 사랑하시면서 그 미학을 건축으로 또 승화시키고 계신 예. 박명덕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모자랍니다. 앞으로 국악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 생각하시는 국악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3D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만은 디자인, 네. DNA, 그다음에 디지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막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디지털화돼 가지고 이런 편한 세상에서 삶을 요구하되 또 거기에 대한 사실은 아날로그의 반란이 있죠. 지금은 그런 게 아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지만은 우리는 좀 더 천천히 살고 느리게 살자라는 디질로그라는 말이 신조어로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식대로 우리를 찾아가지고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화두가 뭐냐면 참선, 뭐 요가, 고향, 정, 낭만, 편지 이런 얘기들을 다시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요새는 슬로우 시티다 뭐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그런 뭐냐면 이제는 컴퓨터 시대고 디지털의 시대인데 이제 우리가 승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컴퓨터가 못하는 걸 해야 돼요. 네네. 컴퓨터가 해서 인간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컴퓨터가 못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아트다. 아트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예술이고 소리다. 네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사실은 우리가 뭐 텔레비전도 그런 거 들을 수 있겠지만 실제 공연장에 가가지고 앞에서
장하시는 분들이 침이 튀길 정도의 그 거리에서 그걸 들으면 아주 감흥이 오고 온몸에 소름을 끼치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소리가 소위 막 우리 국악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뒷방에 몰려가지고 몇 사람이 앉아서 하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이제 이것도 과감하게 나가가지고 물론 이제 대중무 예술도 고급화가 돼야 되지만은 고급 예술도 이제 대중화가 돼야 된다. 네. 국악이 대중화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불려야 국악이 되는 거지 언제까지 몇 사람의 그 전유물로 돼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국악 방송도 거기에 맞게 과감하게 이제 대중들한테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네. 오늘 예. 아주 즐거운 얘기 또 대금 사랑하시고 국악 사랑하시고 우리 전통도 오롯하게 지켜오시면서 예. 가문에 그렇게 멋진 또 전통도 이어오고 계신 동양미래대학교 박명덕 교수님 말씀 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예. 예.